굴착기는 초미니부터 초대형 굴착기까지 매우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요. 각각의 크기에 따른 특징과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미니 굴착기는 1톤 이하의 장비로 매우 작고 경량형인 것이 특징이며 1톤 포터 트럭에 실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 작은 크기로 좁은 공간에서 매우 유용하며 주로 농업 및 정원 작업, 소규모 파이프 설치, 실내 철거 작업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HD현대 건설 기계에는 HX10A, 디벨로는 DX10G라는 모델이 있고 두 모델은 해외에서만 판매 중에 있습니다. 1에서 5톤 미만 장비는 미니 굴착기로 크기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과 다양한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수 있고 붐스윙 기능이 있어 협소한 공간 작업에 이상적인 장비입니다. HD현대 건설 기계 라인업은 HX17H, 19H, 25H, 30H, 35H, 40A, 48H이며 2024년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디벨로는 DX17G-7, DX19, 27G-7, 30G-7, 35G-7, 42G-7으로 분류되어 있고 최근 DX20Z 미니 전기 굴착기 모델을 출시하여 연비와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5톤 이상부터 10톤 사이 장비는 소형 굴착기로 이동성과 파워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로 건설 프로젝트, 도로 공사, 기초 공사 등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비입니다. HD현대 건설 기계 장비 종류로는 HW65A, HX65AMT, HX85A, HW100A, 디벨로는 DX50G-7, 65-7, 65W-7, 85R-7, 100W-7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4톤부터 35톤 사이의 장비는 중형 굴착기로 강력한 파워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어태치먼트를 장착하여 더욱더 효율적으로 다목적 작업이 가능합니다. 주로 주택 건설, 대규모 토목 및 도로 프로젝트에 이상적이며 사용자 편의성이 고려된 운전석은 장시간 작업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HD현대 건설 기계는 14톤부터 25톤까지 휠 굴착기가 있으며 트랙 타입의 크롤러 굴착기는 13톤부터 35톤까지 있습니다. 디벨론 또한 마찬가지로 14톤부터 25톤까지 휠 굴착기, 트랙 타입은 14톤부터 35톤까지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중형 굴착기는 국내외 가장 수요층이 높은 모델 라인업입니다. 38톤부터 50톤급 사이의 장비는 대형 굴착기로 분류되며 강력한 엔진과 큰 버켓으로 많은 양의 자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광산 채굴, 터널 및 댐 건설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HD현대 건설 기계는 HX400A, HX480A1, HX520A1, 디벨로는 DX380L-7에서 550L-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톤부터 125톤 사이의 장비는 초대형 굴착기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굴착기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크기가 큰 만큼 강력한 엔진과 두 개의 메인 컨트롤 밸브, 두 개의 스윙 모터, 세 개의 메인 펌프 등 모든 면에서 두 배의 파워를 자랑합니다. 그 거대한 크기와 파워로 한 번에 많은 양의 흙과 광물을 상차할 수 있어 주로 대규모 광산 채굴에 많이 사용됩니다. HD현대 건설 기계는 HX800A, R850L-9, HX900L, HX1000AL, R1250, 다섯 가지 모델이 있으며 디벨로는 DX800L-7과 DX1000L-7 이렇게 두 개 모델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의 건설 장비 제조사에서는 용도에 따라 더 큰 크기의 굴착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처럼 굴착기는 그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다양한 작업 환경과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의 굴착기가 어떤 작업에 적합한지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 비용 절약과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